지금 강의 자료는 그러니까 회복 내지는 재기에 필요한 10가지 지원 요소라고 해서 제가 지금 밖에 동그라미를 쭉 그려놨죠. 10가지를 그려놨는데 지금 보면 우리 당사자들이 다시 일어서게끔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요 10가지를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 중에 제목으로만 쭉 이야기하지만 약물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정보 제공을 해 주셔야 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재활훈련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족을 지원해 줘야 된다. 가족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고 가족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가족 지원을 해줘야 되고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으로부터 잘 회복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동료 지원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크게 전문가들이 못하는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도움이 크게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이제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제가 요거는 색깔을, 바탕색을 넣어 놓고, 밑에 바탕색을 안 넣어 놓은 게 뭐냐면, 바탕색을 넣어 놓은 건 요거는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하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보다도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이 지원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해서 제가 바탕색을 안 넣어놨죠. 그걸로는 희망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다시 하나씩 간략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약물치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크게 보자면은 하나는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약 먹는다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지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이 약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처럼 챙겨 먹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약이 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장기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꾸준히 먹는 친구들은 보면은 그만큼 자기가 병으로부터 낫겠다는 본인의 의지예요. 낫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바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또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거 그렇게 매일처럼 안 빠뜨리고 못 먹어요. 그거 귀찮아서.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그거를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 그 민마음, 병이 낫고 싶어하는 그 민마음도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제일 큰 걸림돌이 이제 약물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약물 부작용이 있나 없나 약을 먹었으니 뭐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 해서 불편한 거를 계속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 줘야지 되고 그 두 가지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 받을 수, 잘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는 이 병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긍정적인 지식. 우리가 조현병 또 조울증 그래도 좀 덜한데 조현병 하면 뭐 전 진짜 걸려서는 안 되는 무슨 병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현병 하면 뭐 억수로 안 좋은 거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회 일반의 인식이고 한데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병이지만 이 병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거, 병이라고 하는 게 지닌 다른 의미들, 좋은 쪽 의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지닌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 우리 조현병을 지닌 당사자들의 특성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귀한 품성인 거죠. 사실은 우리 모든 사회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품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이겠죠. 늘 하는 이야기죠.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강한 욕구가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평화주의자고, 이 친구들이 그 다음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고, 뭐 좋은 특성, 좋은 품성들이 사실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좋은 특성과 좋은 품성이 현대의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치이는, 남들한테 경쟁에서 밀리고 치이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병이 발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집에 틀어박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품성을 가진 친구들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발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증상을 없애는 것만 신경 써서 안 되고, 증상을 없애는 것만 신경 쓴다는 거를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안 맞아서 발병한 애를 약 몇 알 먹여가지고 다시 사회 속에다 꾸겨 넣으려고 하는, 그 틀 속에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데, 그걸 치료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발병했다는 거를 잘 됐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아, 얘는 이런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얘가 괴로웠구나, 힘들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지 돼요. 이게 괴롭고 힘들지 않았으면, 이 틀 속에서 사는 게 괴롭고 힘들지 않았으면 애초에 발병을 안 하죠. 이 틀이 자기한테 안 맞는 틀이었다는 거예요. 옷으로 따지면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자기한테 안 맞는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안 맞는 옷을 입고 살았구나. 그렇다면 얘가 자기한테 맞는 옷은 어떤 것일까? 자기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이걸 두고서 우리는 고민해 줘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앞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고 의논해 줘야 되고, 치료자도 그런 쪽으로 같이 의논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병 치료를 하든 또는 도와주든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앞에서 했던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그 두 가지, 하나는 당사자의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기 의사 표현을 적극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틀을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미리 답을 정해놔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 말자. 그러다 보면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자꾸 허용을 해주다 보면은 거기에서 없는 직업도 생겨난다, 틈새 시장을 만들어서 지가 개척해 간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우리 나중에 회복된 당사자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은 그런 정말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는 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병에 대한 정보가 자칫하면 부정적인 정보 일색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상에 대한 설명만 하거나, 더더욱이 지금 잘못된 게 유튜브라든지 틀어보면 막 안 좋은 이런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유튜브에 보면 잘못된 정보들 이런 거 빼고, 올바른 정보라 하더라도 기존의 의학적 정보는 너무 보면은 부정, 단점 찾기. 그러니까 이게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왜냐하면 의학은 병을 봐야 되는 학문이다가 보니까 병, 증상, 단점,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훈련을 잘못 받은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단점 찾기 전문가란 말이에요.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단점 찾기 전문가이면서 단점 고쳐보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런 의학이라든지 정신병리학 또 이상심리학 등등의 한계가 병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단점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의학 논문이나 심리학 논문도 잘못 찾아보면 전부 다 단점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은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이런 정보들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할 때 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지 되는 것이 부정적인 이런 그냥 책에 나오는 정보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긍정적인 병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이런 게 반드시 그 정보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병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삶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이 병이 단순히 병 자체로 끝나는 병이 아닌데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병인데 삶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병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삶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병 치료를 거부하는 애들이다 하면 그거 좋다는 거예요. 병은 빼놓고 나머지 삶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분규에 대한 이야기, 심리적 분규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달리 말하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악순환과 선순환의 이야기. 무엇이 우리를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는가. 그리고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선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대한 정보, 삶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이 들어가주면 본인이 심리 상담 받으려고 해서 심리 상담 받으면 100번 좋죠. 우리가 이게,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약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약. 플러스 심리 상담, 플러스 재활 훈련, 플러스 우리가 가족들의 지원, 그리고 기타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죠. 이게 다 들어가 줄 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약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약을 죽어도 안 먹겠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할 수 없는 거, 약 빼고. 자, 보세요. 약을 죽어도 안 먹겠다는 놈, 약 빼고 가야죠. 약 빼고 나도 나머지 여기 9개 요소가 있잖아요. 약 빼고도 우리가 도와줄 방법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받으면 좋겠는데 심리 상담 죽어도 안 받겠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 심리 상담도 빼고 그래도 8개 남아 있잖아요. 또 그러고도 또 뭐 안 받겠다 빼고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도 질문에서 나오셨지만 약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다가 보면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약 이야기 외에 딴 걸 안 하니까 약 안 먹으면 무슨 큰일 나는지 알고 약 안 먹는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무조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게 되고 약 안 먹으면 무슨 절대 해결이 안 될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약을 먹으면 수월하긴 하지만 또 중요하긴 하지만 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지팡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건데 지가 채택해 주면 좋겠지만 지가 채택 안 하면 할 수 없다 빼고
그리고 나머지 요소로 도와주다 보면 어느 날인가 스스로 선택해서 약을 먹는 수도 있고 또는 끝끝내 안 먹는 수도 있겠죠. 약을 안 먹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반복이 되고 하겠죠. 하지만 끝끝내 안 먹겠다는 놈은 그 어려움을 또 감수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절대적이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심리 상담을 받겠다면 심리 상담을 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심리 상담도 잘못 생각하면 상담자도 그렇고 다들 심리 상담을 잘못 생각하면 단점 고치기를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심리 상담 받자면 안 받으려는 거예요. 왜? 우리 당사자들한테 그걸 생각해야 되는 우리 당사자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게 훼손되기 때문에 밖에만 나갔다 하면은 자기를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병원에 가면 자존심 상하게 만들거든요. 상담실 가도 자기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부모도 자기를 환자 취급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남은 이 자존심마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거를 끝끝내 지키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일부러 밖에 나가면 센 척하는 거고 그러느라고 일부러 자기는 괜찮은 척하는 거고 등등 이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거는 전문가들이 유의해야지 되는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들이 당사 환자들을 만날 때 병원에 입원시킬 때 약을 먹으라고 할 때 상담을 받으라고 권할 때 등등 항상 이 자존심을 존중해 주면서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텐데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한편으로는 약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병을 준다. 약 주고 병 주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편으로는 네 약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네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되면은 뭐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사람이 바보가 된다라든지 뭐가 뇌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라든지 뭐 한번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 다시는 보통 사람처럼 못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저렇게 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약을 처방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존감 손상이라고 하는 걸 같이 처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상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데 10년 세월, 20년 세월이 걸리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당사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당사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단점 찾기 상담만 하고 있어서 안 된다. 어떻게든 그들의 강점 찾기 상담을 해야 된다. 강점을 찾아주고 가능성을 찾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앞길을 열어갈 수 있게끔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이유가 자기 앞길이 안 보이니까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지 앞길이 보이면 밖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어디든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훈련 받는 게 당연히 도움되죠. 우리가 지금 재활훈련을 시켜주는 기관이 결국은 한편으로 보면 납병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우리 주거시설도 있죠. 10인 이내로 해서 같이 요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앓는 친구들 같이 생활하는 남자시설도 있고 여자시설도 있고 이런 주거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재활훈련을 시켜주는 기관들이 있고 그런 데 가서 재활훈련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재활훈련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기관들도 너무 만성화된 환자들 위주인 경우가 많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을 당사자들이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보면 다들 만성화된 사람들이고 등등하니까 딱 가서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가족분들도 우리 애가 그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어서 배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되니까 안 보낼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에는 기관의 수도 많고 좀 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가면은 20대 당사자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성 있게 하면은 20대는 20대끼리 모아준다든지 초발은 초발끼리 모아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게 참여하는 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기관은 작은데 규모가 작잖아요. 직원 해봐야 뭐 4명, 5명밖에 없는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계단 같은 건데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생활하다 발병해서 한번 추락했을 때 다시 일어서서 가려고 하게 되면 사회는 이 턱이 너무 높아요. 대번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가 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턱이 요거보다 좀 낮은 게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회보다 턱이 좀 낮은 게 제가 볼 때 학원들이 턱이 좀 낮아요. 그나마. 학원들이 턱이 낮고 학원보다 턱이 더 낮은 게 대학교가 턱이 더 낮아요. 대학교가 훨씬 더 좀 서로 허용적이고 품어주고 하거든요. 그 이 대학교보다도 턱이 더 낮은 데가 바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낙병원 이런 데는 턱이 더 낮아요.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받아준단 말이에요. 허용해주고 서로 다른 환자들도 나를 그래도 받아주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프로그램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재미가 떨어지니까 맨날 뭐 종이접기 하고 있고 맨날 뭐 지점토 가지고 뭐 만드는 거 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등등 하니까 당사자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서 안 할라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이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거기 나가서 만성화된 환자들하고 어울리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여기를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는 환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쉽게 안 돼요. 지금 보면 오히려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다시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고 또는 대학에 새로 입학시험 쳐서 잘 검정고시부터 해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교 합격해서 새로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은 오히려 이 과정을 이 재활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납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여기에서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간 이 친구들이 많지 이 단계 생략하고 갑자기 껑충 뛴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친구들은 이 단계 안 거치고 바로 대학 간다, 바로 어디 간다는 게 이게 사실 더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수준이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의 납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이나 또는 주거시설 이거 이용하고 이거 보내는 거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환자들 겉모습만 보고 저 환자들이 겉모습만 보고 우리 애보다 못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만성화된 환자들 겉모습 볼 때는 옷도 추리하고 행색도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 친구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약에 대해서도 훨씬 빠삭하게 다 알고 병원 입퇴원하고 병이 어떻게 하면 낫게 되는지 그래서 그 속에 섞여 있으면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가 오가요. 그래서 생전 약 안 먹으려 하던 애들도 거기 이용하면서 딴 환자들 이야기 듣고 저절로 약물 교육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약 챙겨 먹고 등등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집에 있고 특히 초발이고 이런 친구들은 어찌됐건 납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이용하게 하는 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재활훈련 받을 수 있는 밖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기관에 안 나가면 뭐가 재활훈련이 되느냐 하면 자 우리 헬스장에 보내는 거.
수영장에 보내는 거, 운동배우로 보내는 거, 또는 학원에 자동차 면허 따게 하려고 면허 학원에 보내는 거,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재활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든 또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궁리하고 본인하고 의논해서 어디를 다니게 하든 이게 다 재활훈련이에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다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지원,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잘 지원하는데 지금 이제 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앞에도 이야기했던 수용이잖아요. 어떻게든 잘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수용하고 잘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가족분들 자체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걸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가족분들이 변해야만, 가족분들이 변할 때 우리 당사자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자기 문제를, 가족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당사자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상당수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지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지가 상담받아야지. 나는 상담받을 필요 없고, 지가 교육받으러 다녀야지. 나는 교육받으러 다닐 필요 없고. 상당수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사자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바뀌어줄 때 당사자가 바뀌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당사자는, 당사자의 내면을 바꾸는 건 당사자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환경을 바꿔주는 건 이건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사실은 많아요. 가족들이 우리 당사자를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업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받고 상담받고 등등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해줘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당사자를 직접 도와주는 활동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환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이 가족분들을 잘 도와주는 역할도 우리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이 더 잘 갖춰지게 되면은 모든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를 입원을 딱 시키면 그 순간부터 가족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주고 상담을 해주고 해야지 된다니까요. 그게 올바른 시스템이에요. 그래, 가족 지원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우리 전문가들이. 그 다음 동료 지원, 이것도 법제화가 돼야 돼요. 동료 지원, 이게 자원봉사자 수준의 동료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자격증을 갖고 정식 직장을 가진 동료 지원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책으로 공부한 전문가가 전문가, 책으로 공부한 전문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경험한, 터득한 이 전문가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야, 이 자기가 병을 겪으면서 성장한 이 전문가들은 직접 경험 전문가고, 책을 통해서 공부한, 그래서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는 이 사람들은 간접 경험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간접 경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직접 경험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그래서 이 경험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들이 간접 경험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 가정 방문 들어가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애들 끌어내서 센터까지 데리고 오는 이 작업은 책으로 배운 전문가들보다 자기가 몸으로서 경험한, 자기가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걸 잘 극복해낸 이런 친구들, 또 그 가족들이 훨씬 더 잘 끄집어내와요, 이 애들을. 이거는 외국의 연구 결과에 나오는 거예요. 초기 6개월 동안의 성과가 자격증 가진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동료 지원가들이 훨씬 더 센터에 데리고 나오는 성공률이 더 높더라라고 연구 결과에 나오는 거예요. 가정 방문하는 역할, 이런 역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지만 쉼터, 어디 가니까 뭘 자꾸 치료하려고 그러고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거 말고, 몇 시까지 오라 그러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디 쉼터가 있어요. 그냥 가면 편안하게 차 마실 수 있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가면 테레비 볼 수 있고, 노래방 시설 같은 게 있어서 노래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공간이 넓은 탁구대도 있고, 이런 어떤 시설들이 있어서 그거는 뭐 오라는 것도 없고 가라는 것도 없어요.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요. 이따가 또 지금 한두 시간 있다가 심심하면 그냥 가고, 또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는 것도 없고 자유롭게 가서 자고 싶으면 그것도 방 있어서 방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고, 여기에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쉼터가 사실은 우리는 치료나 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쉼터, 나아가서는 문화공간, 여러 가지 문화시설,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처럼 가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쉼터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 친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왜? 다들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에만 꽂혀 있거든요. 병 낫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병만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의 삶을 봐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다 더 그들이 잘 살아가게끔 해주고 그들이 삶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시설들이 필수 시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설은 누가 운영하면 되느냐? 전문가들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병을 잘 극복하고 잘 회복한 우리 당사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쉼터를.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 지원해주고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게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이건 다 있어요. 선진국이면 다 있는 시설이에요. 동료 지원과 선진국이면 다 있는 자격 제도예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는 선진국이라 하는데 경제적인 수준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신질환 계통에서는 우리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우리는 선진국 아니에요. 약만 선진국이에요. 나머지는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이건 뭐 당장 필수적인 서비스들이라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전무예요, 전무. 그러니까 환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병원 치료 안 받겠다고 딱 버티면, 약 안 먹겠다고 딱 버티면 다음에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무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 병으로부터 잘 회복된 이 동료들이 사람들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재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야. 왜 직업을 정신보건 영역 밖에서 구하느냐고요.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게 통해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거를 직업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 10년, 20년, 30년 세월을 정신병원만 들락거리고 살았는데 사회 일반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고 경험은 없는데 정신병원에 대한 지식은 막 10년, 20년, 30년 된 우리 당사자들 같으면 반하게 다 알아요. 별의별 거 다 알아요. 그 지식을 왜 썩히느냐고요. 그 경험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모르는 초짜 전문가들은 우리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만 만나면 겁을 절절 내요.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얘들은 이미 벌써 갖다 보통의 전문가들 능가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뭐 환자들, 뭐 어떤 환자가 더 겁도 안 내고, 망상, 환청 뭐 해도 겁도 안 내고 잘 대처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우리 동료들, 10년, 20년, 30년 된 친구들 중. 그 우리가 왜 활용을 안 하느냐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안에서 이 계통의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쉼터 운영하게 하고, 가정 방문 다니게 하고, 정신병원 같은 데에서도 일하면서 초짜들 들어오면 같이 상담도 해주게 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제도 있습니다. 이런 도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 제공. 여러 가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갈 수 있는 장소에서 이 기회 제공하는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싶으면 2시간만 일할 수 있는 자리, 4시간 일하고 싶으면 4시간 일할 수 있는 자리,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우리가 자꾸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약물치료,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지원, 동료지원, 기회제공, 이게 눈에 보이는 요소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게, 항상 희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제가 약이 중요합니다. 약이 중요합니다. 근데 약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희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을 우리가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요건 뒷시간에도 제가 따로 가족 우리 가족분들이 해야 될 역할 네 가지에 원래 세 가지라고만 해도 되지만 하나를 굳이 추가하는 게 네 가지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네 가지 역할이 수용과 지원,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개선, 그리고 가족이 자신의 삶을 돌보기, 그 다음에 희망을 간직하기. 희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가족이 해야 될 네 가지 과업에 제가 포함을 시켜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희망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희망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건 스스로 하게끔, 이건 스스로 뭔가 하려는 걸 자꾸 할 수 있게 허용해 줄 때에 자율성이 증진되는 거예요. 뭘 하고 싶다 하면 자꾸 못하게 막으면, 걱정이 된다고 못하게 막고, 자꾸 이렇게 못하게 막으면 자율성은 생기려다가 말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허용해 줄 때, 가능하면 모든 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다 허용해 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다시 자랍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존감 증진.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자존감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감이 상해 있으니까 그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그래서 항상 이 자존감을 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세 가지,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회복에 필요한 열 가지 지원 요소라고 하는 요 인재를 제가 일단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따로 이제 찍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걸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했는 요 내용은 요게도 올려져 있어요. 촛불 추천 187회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을 돕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둔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